선경이 있다면 이런 풍경일까요? 온무가 사라지니 외딴 오두막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얼기설기 나무를 엮어 만든 투박한 집. 지금도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지붕을 올려 산의 풍경이 된 오두막집. 그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99 골짜기를 품고 있는 지리산. 그중 가장 깊숙한 골짜기 호강골에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계곡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물길. 사람 발길이 적어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이곳은 배윤천 부부의 정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놀아보려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계곡에 사세요? 아니요, 왜 집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집이요? 예. 그 통나무로 된 그 집이요?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아, 언제 보시고 내려온 거예요? 아, 그 집에 사세요? 아, 예. 이보다 더 짜릿한 놀이기구가 또 있을까요? 게다가 시작과 끝은 노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름은 원래 없어. 없는데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중천폭포. 아, 선녀탕이라고 했던 거. 선녀탕. 여기 선녀가 있어요? 아, 하늘에서 이제 두레방을 내려갖고 여기서 물을 짓고. 그 이 양반이 선녀야. 내가 여기 왜 선녀야? 나무꾼과 선녀라고 늘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뗄나무꾼이고 그래서 이제 선녀라고. 이제 어부지리로 선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잘. 오늘도 뗄나무꾼과 선녀는 선녀탕에서 놀랍니다. 23년 전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을 때만 해도 계곡은 숲이 우거져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성으로 이제는 어느 이름난 계곡 부럽지 않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부부의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부부의 쉼터로 만들었던 이곳은 지리산 둘레길이 생기면서 산꾼들의 쉼터가 됐답니다. 우리 둘이 쉬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의자 하나 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좋기죠. 뭐 그냥 그 없으니까 없는 게 남기는 거죠. 뭐 궁하면 통한다고. 맞아. 주변에 나무를 주워와 손 가는 대로 두드리니 같은 의자인데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쉼터로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방이요. 아까 거기 불 때는 방. 부부를 닮은 소박한 오두막에서 세간살이는 그저 짐일 뿐이랍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가장 화려한 장식품은 등산객들이 오가며 선물한 책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주워 만들다 보니 절로 늘게 된 건 손재주였다죠. 또 의자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 의자 만들 때 또 의자에 매료되다 보면은 그 속으로 빠지는 거지. 잘 돼가요? 또 잔소리 하러 왔어요? 내가 잔소리 안 하면 일이 돼? 참. 거꾸로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아이고. 산 속에서 자급자족하다 보니 필요하면 뭐든 만들어냅니다. 조격장도 최근에 만든 겁니다. 마님, 이리 와봐. 왜? 그래, 여기 앉아요. 되게 좋겠다. 수다 걷고 발 좀 담가봐요. 아유, 이것도 웬일이야. 아, 내가 평소에 내가 잘해준 게 없으니까. 남편이 또 이렇게 발을 주물러 주니까 왜 꼬집어? 못살아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꼬집는 거지. 내가 원숭이나 장난이라도 쉬면 편이지. 개구치고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 어른이 이래도 되는가 싶어. 지금은 유유자적 여유로운 삶이지만 부부가 이곳으로 올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리산이었거든요. 좀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진짜 아들 없는 아이를 키우는가 싶어가지고. 애비 없는 자식을 키우는가요? 아, 맞아, 그치? 맞아. 말 기억이 이렇게 됐다. 거꾸로 됐네요. 진짜 그랬네요. 그래서 이 마님이 침도 배우고 뜸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아주 살렸다니까. 그리고 이 자연이 살렸겠지만. 침도 놔주고 뜸도 해주고. 어머나, 그거 동꿈인데. 오랜만에 서로의 발을 만져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요? 아, 그럼 세상에 이런 호사가 어디 있어? 아유, 야, 야. 부부의 시간은 곱게 연결어갑니다.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오늘 점심 장소는 호숫가 테라스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처럼 우리 여기서 밥 먹자. 남편 건강을 위해 직접 가꾼 채소와 나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꿀맛이랑 햇볕을 샘내나 보네. 사람이 이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런 것 점에서 나는 지리산이 참 좋은 것 같다. 뭔가 있으면 성취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그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 살다 보면 조금 액자가 커지는 것 같아요. 드넓은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마저 여유로워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요. 이보다 더한 호사가 있을까요? 부부는 어떤 그림보다 수려한 자연을 관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 들으면 좀 듣기가 힘들겠지만은 우리 나이 지금 나이가 되면은 거의 다 다 느낄 거예요. 나무 자라는 모습이라든가 나무 자라는 것 저 앞에 산에 비치는 어떤 석양빛이라든가 뭐 구름의 흐름
모든 그 세상 만사가 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새삼 느껴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좋아요. 부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호강골의 하늘빛은 부부의 마음마저 물들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 남짓한 거리, 삼척과 울진의 경계에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골이 하도 깊고 길어 하루만에 닿을 수 없다는 덕풍 계곡.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계곡은 은밀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감추어두었던 풍경을 꺼냅니다. 그중 계곡 깊숙한 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한 남자의 집을 찾아가 봅니다. 매일 아침 그네에 앉아 계곡을 바라보는 성무공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 풍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을 좀 쉬고 있습니다. 사람 발길 닿지 않고 돌 하나, 흐르는 물줄기 하나까지 자연 그대로인 이곳에서 수양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멋대로 자리 잡은 하얀 바위 틈으로 시원하게 굽이치는 물줄기. 깎아지른 병풍 협곡과 풍부한 옥수. 계곡은 성무공 씨만의 수양 장소입니다. 20년 전 세상과 인연을 끊고 들어왔을 때 넉넉한 품으로 그를 위로해 준 것도 계곡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쏙 닮은 계곡을 찾아 깊은 산골짜기까지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놀고 나면서 가지고 잠을 잘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계곡 접하면서 계곡 물소리, 그 청정 옥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같이 동작을 하면은 이 하음이 잘 맞아가지고 운동도 잘 되고 그 효과가 돼가. 물소리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많은 은봉산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쉬지 않고 터전을 가꾸었습니다. 집안 곳곳 그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등지고 홀로 수련하는 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소울이면 아주 작은 숲속에 굴처럼 지어놓고 아주 가난하게 소박하게 산다 이런 뜻이죠. 그 중국에 뭐 소림사 영상이 돼가지고 뭐 내가 뭐 풀풀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어요. 신체 수련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수양해왔습니다. 외롭지 않느냐 묻는 이들도 있지만 복잡한 인연보다 말없이 품을 내주는 자연이 더 좋다는 성무공 씨. 깊은 골짜기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곡하고 자연 풍광고 이것이 전 우주가 내 재산이니까 나는 이거보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볼수록 닮아간다는 말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도 사람에 의해 바뀌는 자연도 함께 오래 있다 보면 닮아가나 봅니다. 지금 보세요. 항상 무리를 걷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여사님.